잘 먹겠습니다. 어, 바람 너무 많이 불어. 당근. 와, 당근. 네,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. 와, 차가 지나가네. 네, 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빈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, 미국의 첫눈 온 날 브이로그입니다. 와, 오늘 날짜가 오늘 11월 9일 10시 43분입니다. 네, 토요일 아침이고요. 지금 패션이 좀 이상하죠? 잠옷이에요, 잠옷. 잠옷 입고 나와서 영상 찍고 있고요. 오늘 그래서 첫눈 온 날 브이로그 뭐 해볼 거냐면은, 제가 요즘 좀 이제 유튜브 초심을 좀 찾아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눈밭에서 라면도 먹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눈밭에 누워서 이것도 하고, 뭔지 아시죠 여러분? 그렇게 해서 오늘 첫눈 온 날 브이로그와 함께 초심을 조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데일리빈과 함께하는 첫눈 온 날 브이로그 시작! 아, 너무 추운데? 그래서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가지고, 일단은 놀기 전에 뭔가를 먹어야 재밌게 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미국 눈밭에서 한국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월마트 가가지고 그 신라면 있길래 하나 사왔거든요. 그 한 세트를 사왔는데 한 개 먹을지 두 개 먹을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. 일단은 지금 한국은 12시 30분, 새벽 12시 30분인데 물어보겠습니다. 한 개 먹을까 두 개 먹을까? 그 라면을 한 개 먹을까요 두 개 먹을까요? 두 개 드세요. 아, 두 개 먹으라고요? 알겠습니다. 네, 두 개 먹도록. 일단 두 개를 먹으면요, 네, 장점을 알려드릴게요. 네, 말씀해보세요. 일단 영상 기대를 늘릴 수 있어요. 지금 미국 눈밭에서 라면 먹기 콘텐츠 하고 있거든요. 오, 재밌겠네. 꼭 봐야겠네. 지금 손 너무 차가워. 너무 추워. 아, 신기한 게 이 스토브가, 이 가스레인지가 삼성 거예요. 아니, 삼성에서 가스레인지 만드는지 몰랐는데? 물 끓는 동안 잠시 얘기를 하자면, 예, 위도상 미국 본토에서 위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. 오하이오가 캐나다 바로 미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위도가 한국의 강원도보다도 높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둘째 주쯤에 첫눈이었죠. 근데 여기는 이제 벌써 11월 첫째 주에 첫눈이 이렇게 내렸습니다. 굉장히 신기했고, 또 어떤 경우에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라면 먹고 귤도 까먹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밭에서 뒹굴기까지 이렇게 첫눈 온 날 브이로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신라면 진짜 오랜만에 만드네요. 한국에 있을 때도 신라면을 잘 안 먹어가지고. 이제 면 넣을 차례인가? 아, 두 개 한 번에 넣자. 네,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네,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, 미국에 다행히도 이 젓가락이 있어가지고. 와, 라면이다. 와, 라면이다. 네, 이렇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왔습니다. 보이시려나요? 네, 라면이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무슨 일이래? 네, 어씨, 바람 불어, 바람. 네, 미국 첫눈 온 날. 야, 지금 살짝 또 눈이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? 네, 미국 첫눈 온 날 이렇게 라면 끓여가지고 멀쩡한 집 놔두고 굳이 밖에서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이 너무 뜨거워서 눈 위에 올려서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. 야, 눈이 다 녹는데? 옆에 있는 눈이 다 녹..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생각할지 되게 궁금하네요. 한 8m 옆이 바로 도로가 차 다니는 거라 가지고. 오, 밖에서 먹으니까 국물 튈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, 얘? 어, 바람 너무 많이 불어. 뜨겁지가 않아서 먹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, 밖에서 먹으니까. 아,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한 입 드리고 싶네요. 와, 근데 한국엔 라면 더 많잖아. 네, 이렇게 첫눈 온 날 브이로그 첫 번째 임무, 눈 오는 밖에서 라면 먹기 클리어. 아, 추워. 아니, 라면 두 개만 먹으니까 너무 영양분이 제대로 안 채워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또 겨울 하면 귤 아니겠습니까, 귤. 예, 눈밭에서 귤도 몇 개 까먹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남은 소세지도 좀 갖고 왔어요. 귤 몇 개 먹을까요, 귤? 귤을, 라면 두 개 먹었으니까 귤은 네 개 드세요. 귤 네 개 먹으라고요? 예. 소세지도 있는데요? 소세지는 한 개만 드세요. 알겠습니다. 소세지 한 개, 귤 네 개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
역시 귤은 겨울에 먹어야 되죠. 근데 여기 귤이, 여기는 귤이라고 안 하죠. 당연히 오렌지라고 하는데 귤은 맨다린이라고 해요. 맨다린 오렌지. 그게 이제 한국의 제주 감귤이랑 똑같은 종인데, 똑같다고 해서 완전 똑같지가 않아요. 그 제주 감귤은 껍질이 두꺼워서, 두껍다는 게 한라봉만큼 두껍다는 게 아니고 적당히 두꺼워서 그 까기가 쉬운데, 여기 미국 귤은 이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, 너무 얇아요. 얇아서 까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너무 조그매요. 제주 감귤 그 진짜 좀 품질 좋은 거는 좀 커다란데, 이거는 한 입으로밖에 못 먹어 이거. 추워. 바람 불어. 온도는 그냥 버틸만한 온도인데 바람이 불면 좀 추워져요 이게. 네, 이제 소시지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데워서 먹어야 되는구나. 아, 안 데워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네. 와, 추워. 네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여러분, 생각보다 더 추워졌어요 지금. 이제 눈사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, 손 시려. 와, 손 시려. 땡글땡글 굴려. 네, 여러분들, 저기다가 제가 벤치에 눈사람 만들어서 세워놨어요. 와,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. 이 나뭇가지로 해서 눈이랑 코랑 입을 좀 붙여줘야 되는데, 아, 당근 쓰자. 당근. 제가 또 당근을 가져왔습니다. 당근. 와, 당근. 이렇게 눈사람에다가 당근코를 붙여줬습니다. 네,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. 눈사람 만들기도 성공. 네, 드디어 이제 마지막 미션입니다. 이제 눈 오는 날, 첫눈 온 날 브이로그에서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인데요. 네,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짝 초심도 찾고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,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눈 온다고 해가지고 막 어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눈밭에 누워가지고. 예, 그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제 이거 하고 저는 집 안에 들어가서 쉴 거고요. 와, 지금 굉장히 추워서 입이 얼어가지고 입이 잘 안 움직여져요. 지금 발음이 잘 안 됩니다. 아, 진짜 가나요? 네, 이렇게 자국이, 아이, 생각보다 제대로 안 남았는데? 저쪽 팔이랑 다리랑. 와, 다른 쪽에 한번 더 해볼까요? 그렇게 차갑진 않은데? 다른 쪽에 한번 더 해봅시다. 너무 차가워가지고, 아,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. 자,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 건강은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, 오늘 영상 이렇게 미국에서 첫눈 온 날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정말로다가 감사드리고요.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또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아!